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제가 콩쥐팥쥐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네. 아빠 읽어주세요. 콩쥐와 팥쥐. 옛날 어느 마을에 콩쥐라는 예쁘고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 콩쥐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아버지는 새 어머니를 맞이했습니다. 이 콩쥐가 얘예요. 식탁이죠. 새 어머니에게는 팥쥐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얼마 뒤 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새 어머니와 팥쥐는 콩쥐를 몹시 구박했습니다. 신내는 이야기를 들을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 삿도가 아들의 신부감을 고르기 위해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고을에 사는 아가씨들을 모두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호호호, 이제 우리 팥쥐가 사또 아들의 부인이 되겠구나. 새 어머니는 팥쥐를 예쁘게 꾸며 잔치에 데리고 가면서 콩쥐는 가지 못하도록 잔뜩 일을 시켰습니다. 어떤 일을 시켰을까요? 신데렐라도 뭐지? 새 엄마가 잔뜩 일을 시켰을까요? 콩쥐, 너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뒷산 자갈밭을 다 갈고 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 넣어야 해. 나도 잔치에 가고 싶은데. 콩쥐가 얼른 일을 끝마치고 잔치에 갈 생각으로 열심히 자갈밭을 갈 때였어요. 어디선가 황소 한 마리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여, 밭은 내가 갈 테니 너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렴. 황소님, 고맙습니다. 콩쥐는 집으로 돌아와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부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물을 부어도 항아리에는 물이 차지 않았어요. 항아리 밑에 구멍이 났기 때문이죠. 여기 구멍. 그때 두꺼비가 다가와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야, 구멍난 항아리는 내가 막아줄 테니 어서 물을 부어. 고마워 두꺼봐. 착한 두꺼비 덕에 콩쥐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콩쥐는 급히 잔치에 가려다가 자신의 낡은 옷을 보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머리가 하얀 할머니가 나타나 콩쥐에게 아름다운 옷과 꽃신을 주었어요. 콩쥐야, 이걸 입고 어서 잔치에 가거라. 고맙습니다, 할머니.
새 옷을 입은 콩쥐는 선녀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잔치에 온 콩쥐를 보고 한눈에 반한 사또 아들이 콩쥐를 불렀어요. 이것도 신발 한참 입고 가고 도망가는 거. 그러나 심술궂은 새 어머니와 팥쥐를 본 콩쥐는 사또 아들의 부름에도 가지 못하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다 꽃신 한 짝을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힘들어요, 이야기라. 많이 똑같네요. 근데 도망가는 이유가 좋겠다. 사또 아들은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신발의 주인을 찾았지만 꽃신이 발에 맞는 아가씨를 찾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콩쥐에게 꽃신을 신어보게 했습니다. 그러자 꽃신은 콩쥐의 발에 꼭 맞았어요. 근데 있잖아요, 어떻게 그 나라에서 다 갔는데 어떻게 다 안 맞았을까요, 신발이? 신데렐라도 이것은 제가 잔칫날 잃어버린 꽃신 한 짝입니다. 콩쥐가 나머지 꽃신 한 짝을 내밀자 사또 아들은 매우 기뻐하며 콩쥐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혼인해 주시오. 콩쥐는 사또 아들과 혼인하여 그동안에 슬펐던 일을 잊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콩쥐팥쥐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콩쥐팥쥐는 신데렐라 이야기랑 되게 비슷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